아시아 영화인 육성의 산실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엔 동남아시아 여성 감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에 크게 기여한 여성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까멜리아상도 신설됐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주술을 이용해 외도하는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중년 여성. 딸은 이런 엄마가 탐탁지 않습니다. 베트남 출신 두옹 디에린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동크라이 버터플라이는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2019년 처음 부산국제영화제에 단편 영화를 출품하면서 성장한 두옹 디에린 감독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이 됐습니다. And being like a female director, I just feel very proud that I can now tell the story that is close to my heart and also can bring the correct depiction of a female character onto the screen. 말레이시아 출신 아만다 넬류 감독은 학생 때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수많은 영화를 접하며 영화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수상작인 호랑이 소녀는 국내 개봉까지 확정됐습니다. Most of the time female characters were these perfect women who were so clean and wives and girlfriends who were so supportive. But in horror, women were mean and selfish, and that was also a color that I love about horror genre. So I 동남아시아 여성 영화인의 위상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 주요 영화제에서 아시아의 감독이 상을 받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감독분들이 굉장히 인정받고 계시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영화 산업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그들의 문화 예술적 기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까멜리아상도 신설됐습니다. 첫 수상자는 영화 헤어질 결심과 아가씨 등 여러 작품에서 독보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온 류성희 미술 감독입니다. 류 감독의 작품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저녁 열리는 스페셜 토크 행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